안녕하세요, 소머즈입니다. 아, 올여름 오랜만에 지금 햇살이 바짝 비추고 있어서 캠핑장을 한번 돌아볼게요. 그리고 저희 캠핑장 요 밑에 둘레길이 있거든요. 산책로가 있는데 산책로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저희 캠핑장 바로 밑으로 어설프지만 저희 형부랑 오빠가 만들어 놓은 다리를 건너요. 그러면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계속 깨끗한 물이 줄지를 않고 흐르고 있어요. 네, 캠핑장에서 길을 다리를 건너오면 쭉 계곡을 따라 산책로가 있고요. 여름에는 여기 항상 나뭇잎파리가 무성해서 계곡 아래가 전부 그늘이에요. 햇빛에서 노출되지 않고 발 담그시며 물놀이 할 수 있어 아주 시원해요. 이번에 태풍으로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선베드로 벤치도 조금 높은 곳으로 이렇게 옮겨놨어요. 이렇게 계곡을 따라 나무 그늘 숲으로 센이 산책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저희 캠핑장에는 벌써 가을이 오고 있어요.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나뭇잎이 많이 떨어졌고요. 어느새 가을이 성큼 눈앞에 다가와 있어서 이 계곡 물소리조차 춥게 느껴져요. 도심에선 아직 무덥다고들 하시는데 이 영상이라도 보시면서 시원함을 잠시라도 느껴보시라고 변함없는 계곡이지만 물소리와 산책로를 한번 이렇게 올려보아요.